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볼보 올류 S90 D4입니다. S90은 XC90에 이어서 SPA 플랫폼에서 나오는 두 번째 모델이죠. 그리고 볼보 S80을 대체하는 새 기함이기도 합니다. D4 모델, 2.0 디젤 사양의 D4 모델은 엔트리 트림이고요. 국내에는 모멘텀이랑 인스크립션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인스크립션 트림입니다. 전면 디자인은 XC90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XC90의 세단 버전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같은 패밀리 룩을 갖고 있습니다. S90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역시 이 디자인을 꼽고 싶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볼보가 갖고 있었던 아주 그 탄탄한 디자인, 단단해 보이는 디자인을 유지를 하면서도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전면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특히 전면의 대형 그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존재감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이 차니까 2.0 디젤 엔진이잖아요. 그러니까 2.0 디젤 엔진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당당하고 단단해 보이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실내도 좋지만 이 외관 디자인이야말로 S90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려한 앞모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뒷모습은 조금 심심해 보이긴 하죠. 예를 들면은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토르의 망치라고 하는 그 특징적인 주간등이 적용이 됐는데, 그것에 반해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심심한 편이고요. 그리고 외관에서는 이 디젤 모델임을 알수 있는 이 D4 배지가 여기 딱 하나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이 차가 이제 디젤인지 아닌지는 뭐잘 구분이 안 가죠. 그리고 D4 배지 옆에는 또 인스크립션 또 배지가 붙어 있고요.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콘티 스포츠 컨택트 5, 사이즈는 25에 40x19입니다. 이 타이어는 성능 2주의 타이어예요. 그 트레드 웨어가 28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2.0 디젤 엔진 190마력 사양인 걸 감안을 하면은 사이즈는 그러니까 사이즈나 타이어나 좀더 많이 스포티하게 세팅을 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지금 인스크립션 트리입니다. 제가 그 XC90 시승회 때 인스크립션과 모멘텀 트림을 번갈아서 살필 기회가 있었는데, 이 XC90과 S90은 이 모멘텀과 인스크립션 트림의 그 신뢰체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스크립션 트림의 경우에는 이 나무와 금속 트림을 되게 잘 배합을 해서 아주 화려하면서도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를 잘 연출을 했거든요. 실내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아, 고급차에 타고 있구나라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대시보드 같은 데 적용된 이 우드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좀 진짜 나무의 질감이 잘 표현이 돼 있고요. 시각적인 것은 물론 촉각적인 만족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금속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모멘텀을 제가 이제 본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인스크립션에 비해서 모멘텀 트림은 좀 신뢰가 좀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운전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이렇게 클래식한 분위기예요. 그냥 단순하면서도 클래식한 분위기 디자인을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재는 좋은데 약간만 좀 땀이 나도 좀 미끄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스포크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오른쪽에는 음성 인식, 트립 컴퓨터, 오디오 볼륨 등이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경우에는 다른 차들과는 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통 다른 차들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그러니까 속도 조절할 때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보통 1씩 올라가고, 그리고 길게 누르면 1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S90 같은 경우에는 길게 누르면 1이 올라가고 한번 누르면 5 단위로 속도가 올라갑니다. 시트의 쿠션은 하체처럼 이렇게 탄탄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유럽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럽 감각처럼 시트의 쿠션, 그러니까 등받이는 물론 바닥까지 쿠션이 좀 탄탄한 편입니다. 시트의 포지션은 뭐 적당하게 낮게 내려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옆구리와 요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앞부분 쿠션의 앞부분을 이렇게 확대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이 쿠션은 앞부분은 제가 이제 최대한 앞쪽으로 확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어 트림 역시 실내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고급 소재를 잘 사용을 해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꾸몄어요.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이고, 상하향은 다 원터치이고요. 그리고 도어 포켓의 경우에는 뭔가 좀 이렇게 딱 컵이나 병을 딱 고정할 만큼 이렇게 구획을 잘 나눠놓지는 않았습니다. 신형 E클래스처럼 이 S90의 모니터도 상당히 화질이 좋아요. 그리고 보기와는 달리 또
이게 다 전부 다 터치 스크린으로 작동을 하는데 의외로도 지문도 이렇게 많이 묻는 편은 아니고요. 이렇게 그 화질이 좋은 모니터는 실내의 고급스러움을 높이는데 또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사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게 뭐가 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여기 위에 모니터 밑에 버튼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홈 또는 뒤로 가기인데 어쨌거나 뭐 대략 이게 홈이라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뜨고 그리고 최대를 누르면은 이렇게 커집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커져도 이 바로 밑에 공조장치로 들어갈 수 있는 여기 메뉴가 뜨죠. 그러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아주 최소한의 물리 버튼만 냅두고 전부 다 통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급하게 그러니까 겨울에 춥잖아요. 겨울에 추워서 급하게 이제 열선 시트를 켜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누르고 여기를 선택을 하면은 이게 3단계죠. 3단계, 2단계, 1단계 이렇게 이제 줄어들죠. 열선 운전대도 열선 운전대도 이게 3단계가 있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서 들어가니까 약간 좀 불편한 감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조장치 패널 공조장치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누르면 1단, 2단, 3단 이렇게 되는데 확실히 이게 밖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S90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좌우 스크롤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헷갈리는군요. 역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주요 기능들이 있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많은 메뉴가 있고 여기에서 적극적 안전장비 또는 편의장비를 해제를 하거나 또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코너링 조명 같은 것, 코너링 조명 또는 뭐 스톱 스타트 이런 것도 해제를 할 수가 있죠. 자기가 원하면은. 그리고 이쪽에도 역시 아주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SM6보다는 같은 세로형 타입을 쓰는 SM6보다는 조금 편하긴 하죠. 예, 대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니터의 화질도 좋고 거기다가 이 폰트도 상당히 예뻐요. 그러니까 좀 글자 크기는 조금 작지만 눈에는 굉장히 잘 들어오는 폰트입니다. 모니터 밑에는 아주 간단한 버튼만 마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큰 다이얼은 오디오 볼륨 버튼이고요. 오디오 볼륨 버튼이 작동감이 고급스럽긴 한데 좀 약간 좀 너무 휙휙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스웨덴 차라서 그런지 이런 것도 밖에 꺼내놨죠. 그리고 이 요즘 추세대로 이 비상등 스위치는 굉장히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 이 기어랩 앞쪽에는 또 작은 수납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납함을 좀 이렇게 늘리려고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쪽에는 12볼트 단자와 컵홀더 두 개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시동 버튼은 그러니까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시동이 꺼진 상태이고요. 시동을 켜려고 하면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이거를 옆에 돌려서 하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보통 그 키 갖고 이렇게 돌려서 걸었잖아요. 그거를 구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뒤에는 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굴리면은 전환이 안 되고 한번 누르면 이렇게 이제 모니터가 메뉴가 뜨거든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에코, 컴포트, 다이내믹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콘솔 박스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이 안에는 USB 단자가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시트를 조절하면 이렇게 모니터에 화면이 뜨죠. 지금은 이제 쿠션 확장 메뉴이고요. 여기서 올리면 허리 받침대, 측면 보호대, 그리고 마사지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죠. 이 S90의 마사지는 뭐라 그럴까 좀 꽤 세밀하면서도 좀 센 것 같아요. 후방 카메라의 화질도 상당히 좋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에 잘 들어오고요. 특히 이런 360도 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버드뷰가 나오거든요. 2열의 무릎 공간은 뭐 충분한 수준입니다. 제가 앉았을 때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 3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랜저 K7과 좀 대략
비슷하거나 약간 좀 못한 무릎 공간인데 뭐 성인이 앉기에는 아주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머리 위 공간도 충분하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룩하게 솟아올랐기 때문에 성인 3명이 앉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2명 2인승, 그러니까 뒤에는 2인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암레스트를 펼치면 저기에 수납함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저기에 컵홀더 두 개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저 암레스트에 적용된 컵홀더를 포함한 플라스틱의 질감이 또 상당히 또 고급스럽습니다. 콘솔 박스 뒤에는 2열 승객을 위한 이 공조장치 패널이 마련이 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 시트 모두에 열선, 3단계 열선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송풍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고 송풍구가 여기에도 있고 저 B필러에도 또 따로 붙어 있죠.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 양쪽 유리 모두 블라인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유리 같은 경우는 끝까지 내려도 요만큼은 남습니다. 트렁크는 네모 바늘하게 정리가 잘된 편이고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 깊이가 상당히 깊어요. 그리고 개폐는 모두 전동식이고요. 트렁크 우측에는 이 작은 이 그물 이 수납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 12V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이 다른 차와 다르게 이 스키스루 커버가 이게 이 트렁크 쪽에서 열어야 돼요. 보통 다른 차는 저 안쪽에서 열잖아요. 안쪽에서 못 열고 이 S90은 이 바깥에서 이렇게 열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90 디퍼에는 2.0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죠. 최고 출력은 190마력, 최대 투구는 40.8kgm입니다. 지금은 히터를 1단만 튼 상태이고요. 공회전 소음은 뭐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디젤 엔진 특유의 소리가 또렷하게 잘 들려요. 그러니까 뭐 딱히 공회전 소음이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좋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볼보 디젤들은 이 진동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 S90 같은 경우에는 이 진동을 잘 억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트라든가 운전대로 전달되는 진동을 아주 이렇게 잘 막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전달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좀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외기소음, 사실 이 디젤 엔진은 외기소음이 사실 굉장히 좀 큰 편인데 실내에서 들리는 거는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방음을 좀 잘 했다고 봐야 되겠죠. S90 D4에는 이제 2리터 디젤인데 이 차의 덩치를 생각을 하면은 2.0 디젤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또 2리터 디젤이 또 워낙 성능들이 좋아서 사실 뭐 이렇게 넘치는 힘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이렇게 부족한 힘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상 용도로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는 별로 이렇게 힘 부족을 이렇게 느낄 수는 없어요. 물론 이게 이 엔진의 특성이 디젤 엔진 특유의 킥다운을 하면은 이렇게 보통 왁 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토크감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 대신에 좀 이렇게 꾸준하게 속도가 붙는 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회전수가 이제 한 대략 한 2000rpm 이전에서는 약간 좀 터보렉도 있고요. 킥다운을 하면은 좀 한 템포 정도 좀 늦게 좀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차들이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다들 조용하죠. 특히 이제 보통 이렇게 달리면 요즘 다운 스피딩 시대이기 때문에 엔진 회전수도 낮고 그래서 엔진 이 상태에서는 엔진의 소리는 잘 안 들리고 타이어나 보통 바람 소리가 이제 부각이 되는데 S90 역시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80이나 대략 9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톱기어가 물리면서 엔진 회전수는 1500rpm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90km에서는 그러니까 엔진의 소리는 거의 지금 들리지가 않고요. 이 타이어 소리만 들리는데 아까 제가 그 타이어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콘티 스포츠 컨택트 5가 이 성능 위주의 제품이기 때문에 타이어 구르는 소리는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음이 잘 됐어요. 그래서 노면 소음이 그렇게 아주 심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일상적인 속도에서는 물론 좀 속도를 많이 올리면 이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많이 들리긴 하죠. 하체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에 X40 초기 모델처럼 그렇게 너무 단단하진 않고 어느 정도는 약간 좀 이렇게 부드러운 면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부드럽다 단단하다 둘 중에 하나로 딱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이제 단단 또는 탄탄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보통
유럽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요즘에 유럽 감각이란 말이 좀 이렇게 희석이 되긴 했는데, 그런 좀 탄력적인 그런 하체의 세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대부분의 노면에서는 좋은 승차감을 제공을 하는데, 일부 좀 거친 노면에서는 초기에 받는 그런 충격이 좀 이렇게 강하게 전달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호불호가 갈리거나 승차감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너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의 더 덩치를 생각을 하면은 또 굉장히 잘 도는 편인데, 지금 좀 오버스피드로 좀 돌아갔는데, 이게 저 코너에 좀 빨리 진입을 하면은 좀 이렇게 앞이랑 뒤랑 약간 좀 이렇게 좀 따로 논다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너에서, 요즘에 사실은 대부분 이 전자장비가 이 제어가 되게 좋아갖고 예전처럼 이렇게 언더스티어가 확 난다거나 이렇게 뭐 코너에서 뭐 허둥지둥 한다거나 그러는 차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S90 역시도 차가 좀 무겁고 길고 그래서 코너에 빨리 진입을 하면은 좀 이렇게 앞이랑 뒤랑 좀 이렇게 따로 논다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향, 그러니까 차선에 맞게 조향만 잘 해주면은 이렇게 안정감이 흐트러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우둘투둘한 노면 같은 경우에도 이 충격이 좀 이렇게 바로 전달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여진이 또 남고 그러진 않아서 이런 부분은 하체 세팅을 잘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 오르막 코너는 더 잘 돌긴 하는군요. S90에도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스티어링 지원, 차선 유지 장치가 적용이 됐죠. 이 XC90처럼 S90의 이 차선 유지 장치도 성능이 가장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 차선 유지 장치의 성능이 좋다고 평가를 할 때 어떤 점을 보냐면은, 차선을 유지하는 건 다 비슷한데 거기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면은 좀 급이 낮은 시스템의 경우에는 차선 바퀴가 차선에 완전히 거의 붙을 때쯤 돼서 야 조향을 해요. 근데 이렇게 S90처럼 좋은 시스템의 경우에는 차선의 가운데로 잘 갈 수 있게 그렇게 유지를 잘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좀 더 지금은 직선이지만 좀 더 굽은 길에서도 그 차선 가운데로 가는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차선 유지 장치 같은 경우에는 볼보 S90, 아우디 Q7, E클래스 이런 이 차들의 시스템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래서 사실 이게 유지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뭐 대략 뭐 한 10초, 한 15초 정도 되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저기 이제 조향하십시오라고 뜨거든요. 그럴 때 다시 운전대를 이렇게 만져주면은 다시 실행이 되고 그럽니다. 이 정속 주행 연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km로 다니면은 대략 리터당 순간 연비가 한 2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평균이에요. 보통 이 정도 급의 2리터 디젤이면 보통 20 넘게 나오니까 딱히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단점으로는 지금 이쪽 계기판 이 밑에 순간연비가 표시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표기법으로는 킬로미터당 리터당 킬로미터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유럽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좀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컴포트 모드에서는 어떻게 초기 반응이 이렇게 빠릿빠릿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이내믹이니까 보통 일반적인 스포츠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이내믹 모드로 바꾸면은 이렇게 회전수가 살짝 뜨면서 그러니까 초기 반응이 좀 더 이렇게 활발해져요. 그래서 아주 뭐 특별히 스포티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존의 컴포트에 비하면 좀 더 기동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변속기 같은 경우는 XC90처럼 이제 8단이 적용이 됐어요. 8단 적용이 되는데, 예전에 이제 많이 사용되던 볼보의 그 변속기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물리는 느낌이 좋아지고, 그리고 반응도 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수동모드로 지금 6단인데 5단 내리면은, 예전에 비하면은 이 변속 그 다운시프트 속도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자잘한 변속, 그러니까 자잘한 변속 충격, 거의 제가 지금 어제랑 오늘은 1박 2일 타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따로 느낀 적은 없고요.
고개가 좀 많이 쏠려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머리가 약간 안쪽으로 틀어지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머리가 약간 틀어지면은 보통 스포티하다고 하는데, 이 차는 그런 스포티한 느낌은 아니고요. 뭔가 좀 이렇게 앞뒤가 좀 따로 놀고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조향만 제대로 해주면은 이렇게 확 이렇게 차선을 벗어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요즘에는 전자장비가 이렇게 각기 네 바퀴를 다 제어를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벗어나고 그러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운전자가 조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운전자가 그 차선에 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선에 맞게 조향을 해줘야지 이 전자장비가 그거를 알아채고 제어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전자장비가 다 알아서 해준다 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이 운전자가 조향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엔진은 속도가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치고 나갔다기보다는 이렇게 밟다 보면은 의외로 속도가 좀 잘 나네 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고속안정성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뭔가 좀 이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고속으로 직진할 때의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직진성이 아주 좋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그 서스펜션의 세팅과 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속으로 이렇게 직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약간의 좀 진동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무슨 E클래스나 그런 차들처럼, 아주 좋은 차들처럼 그렇게 안정적으로 고속에서 편하게 달릴 만한 그런 좀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보면은. 그리고 스티어링 같은 경우에는 딱 적당한 무게인데, 그러니까 속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무거워지거든요. 무거워지는데, 이게 아주 높은 속도가 되면은 좀 이렇게 너무 무겁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 스티어링 운전대가 좀 이렇게 많이 묵직해지는 면은 있습니다. 엔진 음색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편이에요. 베이스 톤을 좀 낮게 깔리는 편이고요. 그렇게 고회전 많이 사용해도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닙니다. 저쪽으로 이렇게 한쪽 무게 실릴 때는 가끔 가다 보면 이 차가 이렇게 코너에서 이렇게 노면이 조금 안 좋다 싶으면 이렇게 타이어가 좀 이렇게 접지가 잘 안 되지 않나. 근데 그런 점을 뭐 전자장비라든가 이 타이어가 워낙 또 접지력이 좋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커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도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페달의 감각도 자연스럽고, 고속에서 급제동할 때 이 반응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고속에서 급제동을 해보니까 이 브레이크 성능은 꽤 좋은 점수를 줄만해요. 보통 페달 감각도 사실 또 브레이크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어색하거나 눌림의 정도가 너무 딱딱하거나 그러면 일반 운전자들이 이렇게 꽉 밟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S90은 세팅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반면에 고속에서 급제동할 때 좀 좌우 밸런스가 좀 약간 좀 흐트러지는 면은 있습니다. 컨티스포트 컨택트 5의 경우에는 이렇게 열을 좀 받으니까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방금 코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러 번 하니까 더 접지력이 더 잘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고성능 타이어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타이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볼보가 또 그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회사잖아요. 이 S90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이미 익히 알려진 거니까 그런 거 다 패스하고요. 안전벨트를 꽉 조여주는 기능이 있는데, 뭐 안전벨트 조여주는 기능도 다른 회사들도 있죠.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고속으로 그러니까 위급하다 싶으면은 안전벨트를 확 조여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속으로 달리다가 왜 보통 길에 보면 이렇게 움푹하고 이렇게 점프 비슷하게 하는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 구간을 고속으로 확 달리면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타이어가 아마 뒷타이어가 두 개가 둘 다 뜨면은 이 차가 그 굉장히 위험 상황인 걸 인지를 하고 이 안전벨트를 확 조여주는데, 이게 얼마나 세게 쪼이냐면요, 그러니까 이 차 입에서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좀 심리적인 좀 안정감 그런 것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한번 확 하고 세게 쪼이고 나면은 보통 일상적인 용도로 다니다 한동안은 또 이렇게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기능, 안전적인 기능 면에서는 꽤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볼보 S90 D4를 잠시 타봤는데요, 장점을 꼽자면 역시나 안팎의 디자인 같아요. 그러니까 외관 디자인을 말씀을 드리면,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볼보가 갖고 있었던 그런 단단한 감각을 유지를 하면서도 아주 잘생기고, 사람으로 치면 잘생기고 젠틀하고 그리고 존재감도 있고 그런 디자인을 잘 뽑았습니다. 그 일반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이 S90은 진짜 눈에 확 들어오는 디자인 같아요. 거기다가 그리고 거기다 고급스럽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관 디자인을 제품의 포장이라고 본다면은 그 일단 포장부터가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인 거죠. 거기다가 이 실내 디자인도 진짜 잘 뽑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볼보의 실내를 되게 좋아했는데, 이런 좀 화사하고 거실 같은 분위기를 좋아했는데, S90은 아주 그 금극의 마침표를 찍은 것 같아요. 이 실내는 거의 E클래스 실내 되게 잘 나왔다고 칭찬이 많잖아요. 거의 그것과 버금가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그러니까 주행 감각, 그러니까 주행 성능이 좀 단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리터 디젤 같은 경우에는 딱 그러니까 기대할 수 있는 만큼의 딱 성능을 내요. 근데 주행 안정감이라든가 그 질감 면에서는 좀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직진을 하면은 그러니까 엔진이 떠는 게 아니라 무슨 서스펜션에서 이렇게 진동을 이렇게 잘 처리를 못하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행 질감이나 또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측면에서 이 우측 측면 좀 하부 쪽에서 잡음이 이제 간헐적으로 생기는데, 그게 이제 어떤 소리냐면은 그 베어링 기계 그 베어링 막 이렇게 좀 돌아가는 소리가 가늘게 들리거든요.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신경이 쓰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볼보 차들은 예전에 비하면은, 최근에 나온 볼보 차들은 예전에 비하면은 상품성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볼보를 타면 또는 항상 시승을 마치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뭐 차는 뭐 괜찮은데 누구한테 좀 추천하거나 구매욕은 생기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 XC90이나 이 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XC90보다 S90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S90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사실은 2리터 인스크립션 트림이니까 66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뭐 같은 2리터 디젤 엔진에 E클래스라든가 5시리즈와 대략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뭐 대략 비슷하거나 또는 가격이 좀 싸면은 굳이 왜 볼보를 사, 클래스나 5시리즈를 사지, 좀 추천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S90 같은 경우에는 안팎 디자인이 워낙 잘 뽑았고 또 개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대략 뭐 비슷한 가격이라도 E클래스라든가 5시리즈 말고 S90을 사거나 추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 이 상품 자체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로써 볼보 S90 D4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